캐니 소울을 고른 이유는 가장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보급기로 나온 줄 알았는데 캐논 카테고리에는 중급기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 유명 웨딩 업체의 그 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단 가지고 나가고 싶어야 들고 다니니까 그래 이쁜 게 중요하긴 해. 이번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미끄러질 것 같은.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저번 영상에서 이제 우정님이 이제 이 소니의 알파 7C 마크 2를 처음 이제 카메라를 써 보시고 그때 이제 아 카메라를 사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잖아요. 저한테 예산이 이 정도 있고 카메라를 이제 구입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알파 7C 마크 2를 사기에는 가격이 좀 빡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정님의 카메라 추천을 해드려 보도록 할 건데 제가 사전에 미리 이제 니즈를 다 조사를 해왔어요. 어떤 용도로 쓸 건지 어디 가서 쓸 건지 그리고 보정이라든지 이런 걸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사를 해왔고 저희가 리스트업을 해온 걸 한번 같이 보면서 구매할 카메라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50입니다. 카메라와 바디 렌즈를 다 합한 가격이 이제 150으로 예산을 잡고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한테 카메라 물어보는 분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넉넉한 편. 아, 그래요? 그래요? 오, 보통 얼마를? 보통 100 정도인데 100이면 이제 바디 하나 사기에 조금 빠듯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렌즈까지 고려해서 추천해주려고 하면은 눈이 많이 낮아지는 수밖에 없는데 150이면 그래도 적정선은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했던 게 오히려 약간 애매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150이면은 조금만 보태면 그건 맞아요. 조금만 보태면은 진짜 좋은 카메라를 살 수 있고 조금만 눈을 낮추면은 또 좀 많이 아쉬워. 이제 요즘 들어와 있는 그런 편의 기능들이 좀 많이 없다든지 리스트를 짜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그런 거죠. 아반떼 사러 갔다가 그죠. 아, 그 돈이면은 소나타 깡통을 사는데 하다가 이제 그랜저까지 가는. 그래서 예산은 150으로 저희가 한번 이제 조사를 해봤고 다음은 신품을 살지 중고를 살지를 제가 여쭤봤는데 사실 저희가 조사해온 거는 신품가를 조사하긴 했어요. 첫 카메라잖아요 사실. 저희 생각에도 첫 카메라는 그래도 새 거를 사는 게 기분상으로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카메라를 이미 많이 알아본 사람이고 써왔던 사람이라면 뭐 중고 거래를 할 때 뭐 이게 하자가 있는지 판단이 잘 서는데 그게 아니라면 신품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다음은 용도입니다. 용도는 이제 블로그를 하시잖아요. 네. 블로그를 용으로 찍을 사진, 사진 촬영용과 유튜브 앞으로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고 그때 말씀해 주셔가지고 브이로그, 사진과 영상 두 개죠. 이렇게 용도가 되어 있고 후반에 내가 어떻게 이 소스들을 쓸지가 가격에 되게 큰 차이가 날 거거든요. 보정을 할 건지, 영상이면은 뭐 예쁘게 찍을 건지 니즈에 따라서 가격 차이라든지 카메라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블로그 사진이면은 인물 제품 뭐 이런 것 중에 뭐 찍으세요? 저 인물 제품도 찍고 팝업 가면은 매장 전경도 찍고 매장 전경? 네. 여기서 인물이라 하면은 본인을 찍겠죠? 네, 저요.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하네. 저랑 항상 써왔던 카메라들이 다 이게 되잖아요. 네. 이게 디폴트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것도 돈을 줘야 돼요. 아, 진짜요? 이게 다 나 몰랐는데? 비용이에요. 나 몰랐어요. 내가 사람을 찍을 건지 아니면 나를 찍을 건지 본인이 어떤 걸 정확하게 찍을 건지 확실하게 해두시는 게 제품 선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카메라 브랜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카메라 브랜드가 사실 많아요. 캐논, 니콘, 소니, 파나소닉, 후지필름, 뭐 라이카, 뭐 하실블라드. 아무튼 캐니 소울을 고른 이유는 가장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유튜브에 찾아봐도 많이 나와요. 소니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 치면 다 나오죠. 그죠. 렌즈 추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바디 세팅법 해가지고 다 나오거든요. 후지 세팅법이라 치면은 있는 영상 개수와 소니 영상 세팅법이라고 쳤을 때 나오는 영상 개수의 차이가 엄청 납니다. 그래서 첫 카메라로는 좀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캐니소 중에 하나를 고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브랜드는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 조사를 했는데 보정 도구는 휴대폰이라고 하셨고 이제 어플을 쓰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로우 촬영을 안 할 거다. 안 할 거다. JPG에서 예쁘게 나와야 한다. 포토샵은 쓸 줄 아세요 혹시? 컴퓨터로 할 줄은 알아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배우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요? 포토샵에서도 색 보정을 다 할 수가 있어요. JPG를 주로 쓰되 나중에는 언젠가 로우를 쓸 여지도 있다. 그리고 사용 컴퓨터는 맥북 프로를 쓰시는데 몇 년형인가요? 좀 오래됐어요.
제 거보다 오래진 않았을 거예요. 제 건 2015년형이에요. 15요? 저도 15인데요? 그걸 아직도 쓰고 있어요? 네. 그걸 보내주세요 이제. 일단 영상 편집은 안 돼요. 그것도 어떻게 했어요 근데? 언제? 옛날에. 거의 10년 전이에요. 얘도 이제 노화가 되잖아요. 안에서 그냥 정말로 궁금해서 한번 영상을 넣어보면은 거의 죽을 낙하더라. 그래서 영상 편집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로 앱으로 하시거나 휴대폰으로 하시겠죠. 그러면은 영상 파일도 무겁지 않아야 해요. 핸드폰으로 편집을 하려면은 그냥 일반적인 8비트 로그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픽처 프로파일 정도의 스펙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게 첫 번째, 찍을 때부터 잘 나오는 카메라. 후보정을 많이 할 필요 없이 딱 찍을 때부터 예쁘게 나오는 카메라가 첫 번째고, 그리고 화각, 셀프 카메라를 찍으셔야 하잖아요. 네. 어디에 이렇게 두고 찍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들고 찍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광각부터 표준이 아마 제일 많이 쓰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렌즈는 이제 그 화각대를 쓰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가벼운 브이로그 카메라, 무거우면은 들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자, 그래서 추천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캐논입니다. 자, 첫 번째는 캐논의 EOS R10입니다. 보급기로 나온 줄 알았는데 캐논 카테고리는 중급기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급기의 마지노선이라는 뜻이죠. 화소가 2420만 화소, 초당 15연사. 이거보다 훨씬 빠를 거예요. 듀얼 픽셀 AF2 들어갔습니다. 이게 캐논에서 만든 AF 시스템 중에 가장 최신에 나온, 그래서 AF를 잘 잡아요 굉장히. 4K 30p 촬영 가능하고요. 무게는 429g. 렌즈랑 같은 세트로 했을 때 125만원대예요 굉장히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장점은 일단 캐논 색감. 이런 카메라 유튜브를 하면서 색감 얘기만 하면은 전쟁터가 벌어지거든요. 너뭐 캐논 색감이네, 옛날에 캐논 색감 뭐 아직까지도 울고먹냐 하는데, 제가 어제 사진 하나 보내드렸죠. 친구 웨딩 찍었다고. 네. 제가 정말 찍고 화이트 밸런스만 맞춰서 보내줬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죠? 그 유명 웨딩 업체의 그 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냥 딱 보자마자 톤 되게 예쁘다 그랬잖아요. 진짜로 거의 안 만졌는데 예쁘게 나와요. 뭐 취향에 따라 갈릴 수 있지만 제가 써본 결과 전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무난한 성능, 그리고 제일 좋은 거 인터페이스. 캐논 걸 쓰기 되게 쉽죠. 캐논 인터페이스가 풀터치에 카메라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조작이 가능할 정도로 쉬워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었고, 단점을 한번 보면 진짜 무난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카메라 바디들 어떻게 보면 좀 특색이 짙잖아요. 뭐 크리에이티브 룩 들어가 있고, Z8도 그거 있잖아요. 많죠. 많이 들어있죠. 뭐 필름 쉼, 네. 그거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엔 좀 카메라들이 특색이 있는 카메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건 없어요. 필터도 없고. 필터 없어요? 필터 없어요. 그냥 기본 색감이 예쁘다는 게 장점인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색감 프로파일 같은 게 없어요? 아, 있어요. 있는데 안 써. 근데 그게 이제 그냥 그런 거예요. 기본. 그리고 선명하게. 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선명하게 이런 거. 그래서 좀 무난하다.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처럼 뭔가 막 그런 재미난 기능은 없다. 자, 다음은 니콘입니다. ZF-C 1650 렌즈 키스로 했을 때 115만 원. 굉장히 싸죠? 네. 2000만대 화소, 나쁘지 않아요. 초당 11연사, 나쁘지 않아요. 필터 있어. 네. 오, 좋다. 4K 30프레임 됩니다. 무게 얘랑 비슷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스위블 됩니다. 네, 스위블 돼요. 오. 이거 돼요. 예전에 뭐 우리 콘텐츠 때문에 빌려봤잖아요. 진짜 예쁜데? 싶었던 그런 바디였습니다. 사실 니콘이 요즘에 이제 하도 캐논 소니가 좀 치고 올라오니까 약간 주춤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긴 한데, 그래도 그 사이에서 굉장히 좋은 카메라들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는, 입문용으로 쓰기에 좋은 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장점! 예쁘다! 네, 예쁘긴 예뻐요. 카메라 예쁘면은 들고 다닐 때 기분이 좋아요. 궁금하죠? 일단 가지고 나가고 싶어야 들고 다니니까 그래, 예쁜 게 중요하긴 해요. 그리고 얘는 패션템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레트로 하잖아요. 그리고 픽처 컨트롤이 있다. 생각보다 소니 크롭처럼 잘 돼 있던데. 네, 잘 돼 있고 그 안에서 미세조정도 다 되고 좋아요. 자, 그래서 단점을 한번 가보시죠. 보통 카메라 보면 여기 손 잡는 부분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얘는 완전 평평하죠. 진짜 옛날 필카들 디자인 그대로 와서 그런 건데 이게 그립감이 너무 안 좋아요. 쉽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잡아보면은, 한번 잡아보실래요? 얘를 왼손으로만 잡아봐요. 이렇게요? 네. 그냥 이렇게? 그게 평소 그립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립감을 더해주는 악세사리 이런 거 하나 붙여야 되기도 하고, 편하게 쓰시려면.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미끄러질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보기 이쁘잖아요. 네. 남이 들고 있는 거 보면 진짜 이쁘거든요. 네. 내가 들어보잖아요. 네. 약간 장난감 같아. 만듦새가 좀 아쉽다. 필터까지 딱 괜찮았는데. 자, 넘어갈게요. 작가님이 갑자기 또 추가를 해주셔가지고 Z30 아까보다는 좀 덜 생긴 편이죠, 얘가. 네. 어떻게 보면 얘랑 비슷하게 생겼죠? 네, 얘랑 비슷하죠. 얘는 보시다시피 손잡이 잘 달려있기 때문에 그립감 양호하고요. 센서 성능이나 기계적인 성능은 그 아까 전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니콘의 크롭기 다른 것들과 다르지 않다. 신형 제품인 편에 속하고 또 가벼워요. 뷰파인더가 없거든요. 이게 장점이라면 컴팩트해지고 가벼워지는 게 장점인데 뭐 단점이라면은 눈부실 때 이렇게 못 들여다본다는 정도. 저는 여기에 렌즈를 추가했는데 이거는 Z1228 렌즈고요. 파워 좀 되고 렌즈에 떨방까지 들어있어요. 이렇게 다 해서 135만원대. 1228이면은 셀피를 했을 때 이렇게만 해도 상반신 든든하게 나와요. 네, 시원하게 찍히거든요. 또 얘가 버튼이 엄청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보급기에 비해서 굳이 터치해서 메뉴로 안 들어가고 바로 버튼 눌러서 조작 가능한 게 좀 있어요. 단점으로 가면은 뷰파인더가 없는 게 정말 쨍쨍한 한낮에는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가린다 해도 잘 안 볼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생긴 게 좀 투박한 편. 저는 호, 저는 극호.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극호. 근데 저도 디자인은 괜찮아요. 소니입니다. 할 말이 정말 많을 거예요. 팔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는. 제가 이게 1세대가 집에 있거든요. 아 맞다. 네. 지금. 근데 그것만 해도 진짜 좋아요. 음질이 50만원만 더 때려부으면 R7을 살 수 있어. 50만원만 더 하면 6,700원을 살 수 있는데? 여기에 필터 있었으면 진짜 이거 샀는데 바로. 그래서 제가 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나오는 걸 보고.